네, 오늘 이쪽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7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종목이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의 정책 수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좀 안정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사실 이쪽 부분들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었던 섹터들입니다. 뭐 드론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런 섹터는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좀 시끄러웠던 섹터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로 거의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변화가 사실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 상황인데 또 자동차 섹터가 오늘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해주면서 이런 운송 모빌리티 쪽에 대한 관심도들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얘기한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정부에서 나온 이 인수위에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정부 정책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정책주들은 이제 올해 한 가을 정도부터 좀 정확하게 나오게 될 텐데 아무래도 모빌리티 부분은 조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더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주에 포함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최대 5년까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각종 지원이라든지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플랫폼 섹터들이 그렇게 잘 성장을 하다가 정부 규제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던 이런 사례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정부의 힘을 얻는다라는 건 일단 굉장히 좀 큰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27년까지 이제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이벤트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기간으로는 이제 레벨 3죠. 조건부 자율주행에 대한 이벤트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또 현대차에 대한 이런 발표와 많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서도 좀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빌리티 관련된 시장이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러한 산업들이 발달이 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시너지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부가 산업들이 또 창출이 되기 때문에 예. 시장의 규모 자체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이 이벤트는 스타트라인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부의 핵심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꼽은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모건스탠리 쪽에서도 뭐 작년에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만 2040년대에는 뭐 1700조 원 시장이 네.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주축을 뽑자면 자율주행차와 도심 항공교통 뭐 이렇게 좀 핵심 축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선호 테마라고 하면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저는 자율주행으로 좀 선택을 했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이 카메라 모듈 쪽을 예.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실 이제 5G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데이터 쪽인 부분들, 그리고 빅데이터 쪽, 그리고 예. 이제 아무래도 눈 역할을 해주는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이벤트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쪽은 사실 아직까지는 모바일 핸드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전방에 대한 이런 산업의 성장은 아무래도 고부가 산업이고 또 판매 대수도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물론 당연히 휴대폰보다 자동차가 판매가 되는 대수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만큼 마진율이 높고 예.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수가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스마트폰 쪽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카메라에 대한 이런 이제 고부가 카메라들이 많이 장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카메라도 굉장히 고사양으로 가면서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3대 정도가 탑재가 되는데 추가적인 또 탑재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애플 시리즈가 굉장히 좀 판매가 잘 되고 있어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시세가 잘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애플카 관련된 이벤트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갤럭시 쪽에 대한 하반기 뭐 A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카메라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교체 시기에다가 전방 산업에 대한 이런 수혜가 붙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외에도 뭐 드론이라든지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사양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양한 시스템적인 눈을 할 수밖에 없고, 뭐 로봇 산업도 오늘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는데 이쪽 계열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사방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추가로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부분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특히나 고부가 산업에 엮여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시장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고부가 산업의 성장에 따른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가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을 좀 꼽아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LG 이노텍, 뭐 삼성전기 계속 얘기 나오고, MC넥스도 있고요. 자화전자, 네. 파트론, 그렇죠.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 이 흐름들을 지금 어떻게 좀 짚어보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이제 애플카 이벤트와 예. 엮여있는 종목권, 예를 들면 뭐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자화전자 이제 공장 증설에 예. 대한 그런 이벤트가 붙어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큰 폭 좀 시세가 분출이 됐고, 그거에 비해서 약간은 조금 이슈에서 떨어져 있고 카메라 모듈 쪽이랑 전방용 카메라에 좀 시세가 분출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조금은 올라와 주고 있지만, 사실 뭐 자화전자나 LG이노텍처럼 뭐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발주자와 후발주자가 명확하게 좀 갈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발주자가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준다라는 과정으로 했을 때 충분히 후발주자들도 순환매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모듈 기업들은 충분히 많이 있고, 그 안에서도 특히나 이제 전방용 카메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또 시장에 저가 매수들이 좀 들어올 수가 있고, 결국에는 뭐 자화전자라든지 LG 이노텍들이 잘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뭐 부가적인 사업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의 본업에 문제만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산업 성장에 대한 수혜를 같이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뭐 선별적으로 좀 체크해 보실 지표가 있고, 그에 따라서 좀 후발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현재 흐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발주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후발주자라 하면 그 종목군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MC넥스랑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좀 꼽아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네. MC넥스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예. 일단 MC넥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손떨림 보정에 대한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각종 시리즈에 좀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전장용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전장용 카메라 매출 비중이 15.8%이고 앞으로 이런 전장용 카메라에 대한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장용에 대한 이런 수혜가 좀 독보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현대차 그룹의 1차 벤더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현대차의 22년 자율주행 레벨 3 에 대한 이벤트가 부각이 됐을 때 사실 관련주로서도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적인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나쁘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코로나에 대한 이런 업황의 영향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좀 실적의 조정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들도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이제 다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붙었을 때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삼성전기도 말씀드리면 뭐 만년 저평가입니다. 워낙 좋다라는 얘기는 많은데 예. MLCC가 좀 발목을 잡고 있지만 결국엔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삼성전기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에 또 이제 관련된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뭐 아이오닉5도 좀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수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 쪽도 그렇지만 메타버스랑도 좀 엮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네.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적 부분도 지금 좋잖아요. 네,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는 거죠. 흑자 네. 전환이 작년에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계속해서 실적 개선세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장 0.33% 정도 상승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 5만 4천 원 라인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사실 이제 중장기로 끌고 가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전고점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가 눌림이 현상이 나왔고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 해당 가격 라인 때부터는 이제 아랫부분에서 좀 매집을 하셨던 분들의 이런 이제 매도 차액 매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고점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의 이제 본전 심리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당 가격대에 도달이 됐을 때 이제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차는 해당 목표가 근처에서 주가의 이제 조정 흐름들이 나오게 됐을 때 1차적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뚫어주는 라인이 됐을 때 다시 재접근하는 방향으로 목표가 상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지만 아직까진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44,500원 라인부터 45,800원까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데 사실 조금 뭐 러프하게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42,000원대까지도 충분히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시장에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좀 러프하게 잡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38,500원입니다. 전저점 라인을 좀 강하게 깨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이제 최근에 다시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주가가 눌린다라는 건 기대감 자체가 꺾이는 이벤트가 생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는 비중의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4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